네, 오피셜 이슈톡 오늘은 또 이데일리 맵 오현지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경기 둔화 또 경제 지표들 지금 부진하게 나오는 게 뭐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인데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기관 쪽에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는 것 같아요. 피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 성장률 4.3%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망치는 4.8%였기 때문에 0.5%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했고요. IMF 같은 경우도 기존 4.8%에서 4.4%로 하향 조정했으니까 꽤 큰 폭의 하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성장률 저하에 대한 원인 뭐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봉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이 시간에서 이제 상하이가 봉쇄 정책 뭐 일부 완화에 대한 얘기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봉쇄 정책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수를 급격하게 위축시켰기 때문에 GDP 성장 률도 깎아내리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전월 동월비, 전년 동월비에서 2.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1% 정도였는데 3월 달에 1.5% 그리고 4월 달에 2.1%로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역시 경제가 이제 봉쇄되면서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지 못했죠. 그래서 채소라든지 뭐 과일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을 했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비도 28%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따라온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네. 대한 네. 우려감인데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자연스럽고 이상할 것도 아니죠. 그렇죠. 경기가 좋다는 것은 돈이 빠르게 오간다는 겁니다. 네. 돈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버는 사람도 많다는 거고 그게 이제 뭐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고 물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돈의 회전이 빨라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뭐 원자재 가격, 뭐 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인상되게 되면 네. 안 그래도 사람들이 돈 쓰기가 힘든데 물가까지 올라버리니까 쓸 돈이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만큼이나 경제 치명타를 또 날릴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8%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네. 역시 악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산자 물가지수는 약간의 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조짐이 있다라는 어떤 발표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절대 수치 자체가 또 워낙에 높으니까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이 언제 안정될지 모르겠고 아마 지표적으로는 최소한 6% 이하까지는 떨어져야 그렇죠.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졌다라고 시장이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미 그 중국 봉쇄 정책 얘기 나올 때 이게 제로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추진을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그 감염 수가 좀 주는 추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쇄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시진핑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시진핑이 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뭐 극복 능력이 있고 우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글로벌 사례를 봤듯이 대부분의 이제 확진자 감소는 폭발적인 정점을 찍고 감소가 나타났지 네. 폭발하지 않고 감소한 적은 없거든요. 네. 결국 지금으로서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중국의 의료체계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진핑 주석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극단적이지만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봉쇄 정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것은 뭐 해결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백신을 조금 더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환자를 폭발시켰다가 뭐 줄이는 이런 정책으로 갈지 시간 간의 문제지 이런 봉쇄 정책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10월에 이제 제 연임이 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네네. 그렇다 보니 또 아시안 게임도 또 사실 입고하다 보니까 네네. 뭐 코로나도 잡아야 되고 또 좀 미국과 늘 이제 대치 상태다 보니까 인민들이 바라보는 미국과의 비교가 또 늘 신경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따라잡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까지는 지금 아직 뭐 낙제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부양책이 어쩔 수 없이 시행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시진핑 주석은 올해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일단 4분기 GDP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6.9% 성장률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성장률을 그렇죠. 보였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4%니까 그렇죠. 네.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넘어서는 성장률이 필요하다라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뭐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꾸준하게 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어떤 이제 부양 정책들이 나올까 이 부분도 보실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물론 네. 이제 앞서 지준율 인하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지준율 네. 인하하게 되면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네, 네. 근데 이건 효과 자체가 워낙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로서는 부양 효과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고 네, 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렇죠. 금리 인하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기조에 좀 반하죠. 각국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중국만 이제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위안화 약세라든지 네. 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고 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또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재를 수입에 거의 의존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많이 파니까 네.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도 폭등을 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자재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네.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텅스텐 그리고 반도체의 주요 재료 네, 이런 것들이 거의 중국 내에서 생산이 되고 또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폭등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거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기준금리는 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작년 11월에 한 차례 정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내렸고 지금 기준금리가 3.7%이기 때문에 아마 3% 중반대까지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인프라 투자. 그렇죠. 요게 네. 단기간에 이제 GDP를 끌어올리기엔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도 예전에 보시면 SOC 투자 진짜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GDP를 개선시키는 효과 자체 그리고 단기 고용 이런 부분들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도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중국의 부양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인프라 투자와 어떤 기대감이 좀 중국에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가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보면 최근에 지금 미국이나 우리하고 다른 분위기가 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또 이전에 워낙에 또 많이 빠진 것 맞아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있고 근데 어차피 중국 경제도 혼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네. 경제랑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미국의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이 폭락하는 와중에 중국 지수만 올라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나스닥과 다우의 이제 하락이 저점이 좀 잡혀야 상해 지수도 좀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중국 워낙 자원 강국이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자체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뭔가 네.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반면 우리는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 이런 중국의 봉쇄 조치로 벌써 이미 지금 타격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큰 우려감은 원자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봉쇄 정책을 핀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고 이 물가 인상은 식품뿐만 아니라 뭐 재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재료, 뭐 텅스텐 뭐 이런 부분에도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의 봉쇄 정책 때문에 뭐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저는 이건 아직은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실제로 이제 반도체 제품에 대한 판매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은 아직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또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 뭐 화장품 매출수나 네, 네, 이런 네.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화장품주의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가 조금 더 미뤄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L생활건강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한 것을 봐도 화장품주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우리 또 최대 교육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입 의존도 분명히 있는데 네네. 분명히 그 산업별로 희비가 교차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특징 잡아서 어떤 산업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당분간 또 어떤 종목들, 어떤 기업들은 좀 더 좀 그래도 또 베네핏, 스웨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소비주는 실적 불확실성이 좀 커진 게 사실이에요. 네.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실적 컨센서스가 최근에 상향 조정되다가 약간 멈췄습니다. 네. 상향 조정되는 폭이 그러니까 주가도 반등에 대한 힘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어쨌든 분할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악화된다 이건 아니에요. 악화는 지금까지 됐는데
회복이 되는 속도가 둔화된다. 요거예요. 그럼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어쨌든 방향성은 회복이에요. 그런 네.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도 느리다 뿐이지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분할 매수는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대표 섹터는 이제 중장비 관련주. 인프라에 대한 부분. 네, 맞습니다. 네. 중장비 관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네. 그다음에 DI파워, 뭐 진성TEC 이런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장비 관련주인데 실적을 다 보시면 중장비 관련주 중에 실적 안 좋은 종목은 별로 없거든요. 네. 꾸준하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인프라까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더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중장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좀 추가 좀 질문 드리면 지금 시장이 변동성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좀 다양화시키는 게 지금 최근에 네네. 지금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들 전문가들 말씀하시는데 그 신흥국도 신흥국 나름이지 않습니까? 자원 강국인 신흥국들은 사실 앞으로 이제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강세이지 않을까 생각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관련한 ETF라든지 이런 좀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데 그 자원 가격이 워낙에 폭등을 했다가 고점을 찍고 약간 꺾이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고점을 찍고 더 올라가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여기서 약간 횡보하든지 아니면 살짝 꺾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원자재 ETF 투자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적합하진 않다라고 네, 보고 네. 오히려 이런 자원 가격은 하방으로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인버스를 사신다면 뭐 투자에 대한 힌트가 되겠지만 정방향으로 투자하는 뭐 자원 관련 ETF 투자는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